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서해상에 발달한 에코에서 강수와 낙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에코는 계속 발달하여 수도권과 충청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이후 강수 구역을 중심으로 저시장이 예상됩니다. 착빙은 8,000에서 1만 피트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예측되며 점차 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류는 강원도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에서 약한 정도의 날류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강수는 오늘 오전부터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 낮부터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 내륙에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에 전라 서해안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2,500에서 3,500피트 브로큰 구름이 예상되고 15시 이후 강원도 서해안까지 낮은 구름이 예상됩니다. 위험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오전부터 밤 사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수는 오전부터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 낮부터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 내륙에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에 전라 서해안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정은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은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2,500에서 3,500피트 브로큰 구름이 예상되고, 15시 이후부터 강원도 서해안까지 낮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